네, 여기는 신대방역 한 7, 8분? 7, 8분 정도 되려나? 그 깔끔한 한 2년 정도밖에 안 됐을 거예요, 아마. 3룸 주인 세대입니다. 원룸 건물 주인 세대인데, 원룸 건물 주인 세대 치고, 크기는 좀 작아요. 크기는 좀 작지만, 원룸 건물 요즘에 주인 세대가 한 3억 정도 한단 말이에요. 신축급 깔끔한 거는. 신축 첫 입주는 3억에 넘고. 근데 요거는 방이 좀 작다 보니까 2억 5천으로 나왔습니다. 물론 대출 가능하고요. 관리비는 10만원. 10만원에 인터넷, 유선, 포함이고, 주차비까지 포함입니다. 주차까지 포함. 그리고, 공과금은 따로. 전기가 수도는 별도고. 그래서 이게, 저는 이제 그 신림동 요쪽에서 주인 세대가 관리비 10만원에 주차까지 포함이면 주차비도 비싼 편 아니고요. 그리고 2억 5천에 요 정도면은 괜찮습니다. 주인 세대 치고 전체적인 크기가 큰 건 아니지만 가격이 3억이 이 정도면 비싸죠. 근데 2억 5천 이 정도면 괜찮다고 봅니다. 일단 옵션은 여기 세탁기, 가스레인지가 있고, 그리고 여기 천장, 거실 천장에 에어컨이 있습니다. 거실 천장에 에어컨이 있고, 안방에도 에어컨이 있네요. 그리고 그 화장실은 안방에도 하나, 거실에도 하나 있습니다. 거실에도 하나. 그래서 일단 치수를, 여기는 그래도 소파를 둘 수는 있을 것 같아요. 소파 거실에, 거실이 막 그렇게 큰 건 아니지만 소파는 둘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2m 90 나옵니다. 요 벽에서 요 벽까지가 2m 90 나오고요. 그리고 여기까지 여기 이 벽까지가 2m 50 나오네요. 2m 50. 근데 이제 아무튼 그 넓이가 나오고 가스레인지 399고 여기가 이제 냉장고 보통 이제 들어간 자리죠. 냉장고도 요즘에 그 양문형 크기 때문에 1m가 조금 안 돼요. 여기서 여기 냉장고 공간이 1m가 조금 안 됩니다. 한 997 이렇게 나오네요. 그래서 1m가 조금 안 된다.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안방 큰 방을 보면 3m 90. 요 벽에서 요 벽까지가 3m 90이 나오고요. 그리고 여기 벽걸이 에어컨부터 여기까지가 2m 50이 나옵니다. 2m 50 나오고 전구도 다 카메라로는 잘 안 보이군요. LED입니다. LED로 다 되어 있고 안방에는 작은 화장실이 이렇게 하나 있고요. 그리고 여기는 그냥 자그마한 공간입니다. 그냥 여기에 뭐 짐 같은 거 쌓아둘 수는 있을 것 같아요. 자그마한 베란다는 아니고 조금만한 공간이 있고요. 그리고 이제 작은 방 중에 하나, 작은 방 중에 하나를 보면 2m 50. 여기서 이렇게까지가 2m 50이고, 그리고 이 벽에서 저기까지 2m 70 나옵니다. 2m 70. 제가 항상 치수를 잴 때 245 나오면은 그냥 2m 40이라 그래요. 그래서 그것보다 조금 클 수는 있지만 작지는 않을 거예요. 그리고 2m 70. 2m 70. 그리고 2m 70, 2m 70이네요. 2m 70, 2m 70이고 뭐 화분 정도 둘 수 있는 여기 공간이 여기는 있고 아까 또 다른 방에도 여기도 화분 같은 거 둘 수 있는 이 정도 공간은 있습니다. 공간을 제가 영상을 저도 보다 보니까 너무 화면이 휙휙 넘어가더라고요. 그리고 정신 사나운데 그걸 뭐 어떻게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. 여기는 화장실 이제 그 3룸 화장실 치고는 좀 작네요.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3룸 치고는 좀 작지만 요즘에 거실 요만한 2룸이 2억 4천 이런단 말이에요. 근데 2억 5천에 방이 3개이기 때문에 방이 요 두 방이 그래도 막 큰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2룸 2억 4천보단 1,000만 원 더 비싼 요런 데가 좀 더 낫지 않을까
쉽습니다. 여기는 좀 수납장. 예. 당연히 신발장은 크게 있고요. 일단 저는 아직 이 집에 뭐 등기를 떼보거나 권리 분석을 해본 건 아니지만 가격 위치랑 가격이랑 연식이랑 넓이랑 이런 거 봤을 때 2억 5천에 10만 원, 관리비가 좀 비싼 듯 싶었는데 주차비까지 포함이라고 하니까 그렇게 비싼 것 같지는 않습니다. 그래서 현재 세입자분이 지금 아직 계약 만기 전에 사정이 있어서 짐을 빼셨대요. 그렇기 때문에 반전세는 안 되고 지금 현재는 전세로만 가능하다고 합니다. 여기까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